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재단에 다년간 근무하셨던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저는 학교 법인에 약 20여 년간 근무한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치면서 업무를 진행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교에서 몇 번 뵙고 오늘은 이런 사석에서 뵙습니다. 네. 갑자기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갑자기 퇴직하게 된 사연이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1995년부터 네. 학교가 개교하면서 네. 근무를 시작을 해서 20여 년간 근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월 8일부로 네. 학교법인 다산학원의 임원진들이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었고 네. 또 몇몇 분의 이사진이 바뀌면서 임기가 22년 8월 30일로 정해져 있는 학교장을 법인 업무 담당자를 통해 은근히 사직을 회유하고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서 도교육청에 감사도 청구했지만 아직 특별한 조치와 연락도 없고 이 심정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또 앞으로 학교 법인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네.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쫓기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월 중에 학교 이사회를 통해서 학교 현안 조사라는 명목으로 네.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장에 대한 몇몇 사항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이사 두 명과 감사 1명이 네.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네. 이것은 학교장에 대한 분명히 무슨 사안으로 비리 교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적 조사를 했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이사장님의 공문에 의한 이사들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네. 공문을 통해서 학교장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학교 양수 양도에 대한 학교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학부모, 학생, 네.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하는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새로 임명된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뜻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학교 업무로 교사 교직원의 조사를 통해서 학교장 문제를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세 명의 선생님이 조사를 받고 조사 받는 중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의도적으로 학교장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듯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명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제가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권한도 없는 이사들이 학교장 복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복무 확인을 학교장 기간 동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사 두 명, 감사 한 분이 이제 그 직접 그 선생님 상대로 조사를 벌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한 조사 내용 가운데서 학교장 출장에 대한 문제를 트집을 잡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예. 출장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예, 특별히 제가 관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학교장으로서 교육 문제 부분과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통한 학교의 이미지 세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장이 그런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 나가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장비를 그거 나가고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 네. 학교장의 동의도 없이 학교장 출장비 내역을 이사들에게 출력해서 갖다주는 불법 행위를 또한 행정실에서는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분명히 재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적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고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전임 이사장님이 선생님을 교장으로 선임을 해서 쭉 수십 년간 근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사나 이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뭔가 출장비 이런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내쫓았다. 지금 이렇게 간략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상황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임 이사장님이 저를 선임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 초빙 그렇군요. 예, 공모를 통해서 제가 교장의 선임이 되었고요. 제 임기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됐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학교장을 비리가 있는 것으로 호도해서 그렇죠. 법인 행정 담당 직원 그분을 통해서 이런 조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학교장을 직위 해제를 시키겠다는 등 또 직위 해제 후에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와서 여러 차례 얘기함으로 인해 갖고 학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그래서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의미로서 느끼게 하는 그래서 학교장이 심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사진의 어떤 그런 압력이 행정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퇴직하기가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런 꼬투리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사퇴를 종용을 하고 압력을 놓고 해서 그 괴롭힘에 결국은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예, 제가 2월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만일 학교장의 사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마치 2월 8일 이사회를 통해서 학교장 거취를 결정해야겠다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뜻을 법인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은근한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렇게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너무 저는 괴롭고 네. 학교가 이제 이사장과 이사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과정을 걷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말 결심을 하고 이사장님께 구두로 제가 2월 28일로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결국 소장님은 그 의사표시가 본인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 의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인 담당자의 강력한 직위 해제 및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직위 해제를 당하는 이거는 학교장으로서 업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업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모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학교에서 쫓겨났으면 이후에 이런 억울한 문제를 뭐 어떤 형사적이나 민사적이나 또는 관계자 그 상급 관리 감독청에 나름 어떤 그런 그 행동을 좀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행동을 좀 하셨나요? 먼저 제가 2월 8일 날 코로나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는 중에 네. 경황이 없어서 이사장님께 추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행정실에서 법인 업무를 담당한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네.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직접 행정관이 만들어서 출력해서 도장을 받으러 집에까지 쫓아오고 또 병원까지 쫓아와서 거의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롭지만 서명해준 결과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출력하지도 않았고 네. 이미 만들어진 사직서의 종용에 의해서 네. 서명을 해준 정말 불명예스러운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반강제로 네. 하셨네요. 강제로. 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죠. 경기도 교육청의 네. 감사관실에 전화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네. 감사관실에 서류를 통해서 네. 공익 제보와 함께 감사 요청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관실에서는 네. 법인 관련 내용과 학교장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질문화센터로 이관을 하든지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내용의 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관리감독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재단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뒤짐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으로 이관을 하고 다른 데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서 학교의 잘못된 행위를 그렇죠. 또 법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야지만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또 수업을 받고 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월 초 학기가 시작되면서 네. 현재 이사장님이 학교에 오셔서 마치 학교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교직원 또는 학교 부장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명예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해서 조용히 학교장으로서 물러가고 싶었지만 그런 내용을 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명예를 바로잡고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보를 하게 됐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2017년 1월경 학교법인 다산학원의 전임 이사장님과 네. 이사 간의 그 양수 양도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네. 최근 2022년 2월 중순경에 한 모 언론을 통해서 사학재단 이사장이 돈을 받고 교사 채용했다는 기사가 나온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성된 이사장과 이사들이 학교장을 조사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이사의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학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서 또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정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업무를 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학교를 전임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함께 창단하고 또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네. 뼈를 묶는 심정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공과 공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네. 자기들의 새로운 이사장님과 이사들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다 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비리 교장으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네. 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학교의 발전이 있을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네. 또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가 앞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법인부터 바르게 써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뒷받침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네.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바로잡고 새롭게 고등학교가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